네, 백신 뉴스로 이어갑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자들은 당장 다음 달 해외 단체 여행을 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적은 싱가포르나 괌 같은 국가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협정을 추진 중인 건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벌써 추석 항공권이 매진된 여행사도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7월부터 해외 단체 여행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국가는 백신 접종률이 높고 코로나19 발생 규모가 작은 싱가포르와 대만, 태국, 괌, 사이판입니다. 방역이 안정되어 상호 간 신뢰가 확보된 국가들은 국제 교류를 회복하기 위해 여행 안전권력, 일명 트래블 버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철저한 방역 관리를 약속하고 여행객의 격리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우선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만 허용됩니다. 접종 완료자가 대상이고 예방접종 증명서와 출국 전 3일 안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양국 국적의 직항편만 이용할 수 있고 접종 대상이 아닌 미취학 아동은 여행을 갈수 없습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여행사는 방역 전담 관리사를 지정해 여행객의 동선과 방역 지침 준수를 관리합니다. 안전한 여행이 될수 있게끔 현지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현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점, 호텔, 차량, 식당, 관광지 이런 데들을 엄선하고 가이드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한 가이드로 배정을 해서 한 여행사가 내놓은 추석 할인 항공권은 이미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이럴 때 백신을 받아야 백신 접종이 여권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빨리 맞으려고 발표가 되자마자 바로 신청을 했죠. 또 괌에서도 FDA 승인을 받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인정하기로 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